2013 대한민국 한국공모전의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회는 통교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안전센터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한국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는 한국토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안전센터 주최 주관으로 한옥의 도전 및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노동을 공유하고 한옥공간을 통해서 한옥정신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자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에서도 안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품 발표가 있겠습니다. 평소의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친 후에 3시 30분부터 2부 행사인 제4차 한옥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시간은 6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와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상식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정병훈 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공주택본부 유병렬 정부장님 소개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위원장 가운데 박경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신 보건대학교 이완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내비 분들은 2부 순서의 포럼 시간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혜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재혜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상과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정병년 실장님, 한국토지공사 유병렬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방청객을 모시고 201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과 2013년 제4차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다양성 및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 일반인 및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LH공사가 후원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옥의 전통성과 현재의 삶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한옥의 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인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올해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을 맡아주신 박경립 교수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분들과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왕기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도 한옥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로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 우리가 돌보고 싶은 한옥의 총 3번의 행사를 통하여 한옥의 수요, 기술,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올해 진행하는 마지막 포럼으로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을 주제로 한옥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한옥 아카데미 연숙현 교장님, 전북대학교 남혜경 교수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과 토론의 저장을 맡아주실 삼마성 건축사 사무소 장순용 대표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상태 교수님, 국토교통부 김정희 과장님, 문화재보수기술자 김종남님, 한국목구조기술협회 김헌중 회장님, 한남대학교 한필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과정에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여 알리고 한옥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의 장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혜성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운영위원장이신 강원대학교 박대문 교수님의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박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도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심사위원장 말씀께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한층 기뻤습니다. 한옥의 부활을 꿈꾸며 2011년부터 한옥 공모전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옥은 우리가 그리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 것인지조차 모르고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한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 함께 발굴해서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느냐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국가가 본격적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한옥이 다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가 거듭되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한옥이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분분해서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 한옥센터의 연구진, 국토부의 담당자, 관계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지극히 전통적인 수법에 충실해야 하며 새로운 생활을 반영한다 하여도 전통건축의 기본에 충실한 시각에서 한옥을 살려야 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통 한옥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형식적 틀에 갇히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논의를 하며 올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옥의 가능성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3회차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도 압축적으로 논의를 하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으로는 건축 분야의 배재대 김정은 교수, 한양대 한동수 교수, 조경 분야는 서울학연구소 박희성 연구교수, 사진 분야는 성명대 최문성 교수 등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수고를 해주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연구원과 김근호 과장, 국가한옥센터 이경민 센터장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총 4차례 회의를 했으며 전반적인 공모전의 기획, 지침, 일정 등을 총괄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공무정답 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워크숍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안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획 부분에서 단업설계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점 워크숍은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진지하게 듣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과 심사위원회도 서점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공모전 계획 건축 사진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건축 부분은 완공된 반응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완공된 작품으로 기간을 정하여서 사후평가, 승인제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사진 부분은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 개최는 8월 19일에 공지하고 그의 부분 사전 워크숍은 9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4일까지 접수된 결과 계획 부분 129개 작품, 건축 부분 9개 작품, 사진 일반인 부분 438개 작품, 청소년 부분 50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계획 부분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하여 2차로 공개 발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 부분은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질 좋은 한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상자는 12월 10일에 공개하였고 작품 전시 오늘부터 시작하여 1월까지 두 장소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수상자 작품집은 내년 2월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건축 부분은 총 9개 작품 제출되어 입상작 3점, 계획 부분은 총 18작품 가운데 8개의 수상작, 10개의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진 부분은 일반인 28작품, 청소년 17작품 가운데 대상을 제외하고 각각 7개의 수상작과 일반인 20개, 청소년 10점의 입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와 관련 내용은 심사위원장 시기학부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학생들 참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부 소수들이 참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한옥의 부활을 진행하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후원해 주신 재혜성 부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 참가하셔서 한옥의 부활을 현실화시키는 데 동참하셨던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옥의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운영 경과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획 부분, 사진 부분의 심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노원대학교 이양기 교수님의 심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박수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위원장을 맡은 이완주입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의 주제는 아까 박현희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는 한옥은 고정된 양식의 건축물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생활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체 반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옥은 과거의 생활로 가기 위한 법리 대상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우리 삶을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전통 한옥과 더불어 변화해가는 삶을 삶의 욕구와 반영된 한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건축 재료와 이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국법을 개발해 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한옥에는 고유의 삶과 현재의 삶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이번 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한옥은 어느 시점과 어떤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전통의 토대 위에 창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변적 대상으로 이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심사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이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대한 평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에 참가할 예비 작가들에 대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옥의 가능성을 주제로 공모전은 세계공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한옥계획 18작품, 한옥건축 3작품, 그리고 사진 44작품 이렇게 총 16작품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옥 계획 부분은 도심지 내 한옥 정원 및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한 자문이 대상이고요. 한옥 건축 부분의 대상은 3,600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한옥 사진 부분의 대상은 토당길의 한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축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계획 부분에서 총 12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옥의 채, 마당, 그리고 내외부, 경관과 환옥, 환경 등의 관계를 전체 출품작들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풀려고 노력했던 것이 연구했습니다. 생활 속의 한옥의 실천을 위한 건축계획적 제안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여러 해석 및 적용을 보았기 때문에 심사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옥의 구조라든가 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숙제로 남았습니다. 또한 한옥의 현실화에 대한 사고가 물리적 형태나 모듈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옥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엿보였고 한옥 현대화의 차원을 넓히고 실현 가능한 그 의미 있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자원은 현대 한옥에서 쇠락된 마당과 공간을 다리 건물의 복원 개념이 아닌 단지 전체로 묶어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단지를 재생시킬 수 있었던 그런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금산으로 선정된 도심블록 사랑마당을 포함하는 한옥의 고층화를 시도한 작품으로 단위 건물을 각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층은 단지 전체를 묶어내고 상부 구조를 개별화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광화문역 5번 출구 의계루라고 하는 작품은 지하철 역사의 한옥을 시도하여 도심지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공간에 문화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또 이것은 바로 실현 가능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외에 각 작품들은 각각의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한옥의 공간 구성과 형태적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풀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부분에서 이건 중공된 건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작품들이 지역과 장소적 특성을 배경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계획부터 마감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옥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그러한 시도들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대지라도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 아주 풍족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번 공모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기술과 디자인 요소가 한옥에 접목되어 표현됐을 때 나타나는 무한한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작품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한옥들이 각 사회의 각 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다가올 미래에 한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옥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건 건축 부분에 대한 총평이고요. 3층율수원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개의 건물, 안채, 산채, 목욕채, 그리고 별당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의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면서 한데 어울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 어울린 그런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열이라든가 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조명 시설까지 한데 잘 어울리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그런 좋은 작품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샵 200은 부천에 있는 것인데요. 경사가 아주 급하고 대지가 대지가 아주 협소한데 주변 경관을 잘 파악하여 최적의 배치 계획을 도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업과 다락방 등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움이 지은 집 시야장이라는 작품은 높은 고저차, 좁은 대지, 제한적인 건폐율의 문제점을 잘 극복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또 그 채광을 세월이 한옥의 분위기를 잘 연출했습니다. 이들 세 채의 한옥은 실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여러분들께는 미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입상의 영광을 얻은 수상자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부는 심사평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 부분의 심사평입니다. 근대 대한민국 한옥공원 사진 부분은 사진을 사랑하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진 동호인들이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 사회 예술이 추궁되었습니다. 작품의 응모작은 타 유사한 공모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작품 하나마다 출품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기존 작품과 유사하거나 출품자에게 위배되는 내용은 배제하였으며 최대한 공모전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출신에서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열악한 사진을 발견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 다음 수차례 심사를 반복하면서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입장 작품으로 좁혀가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개별 의견을 중시하여 많은 시간 열띤 토론을 거쳐 개인의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별하였습니다. 일반 부분 대상을 받은 토담길의 한옥이라는 작품은 관광단지 시각적 특성을 반영해서 현장과 나눠진 원근감이 과장된 두 가지 길과 아이와 엄마가 길을 걸어가는 인물 위치에서 화면 안에 충분한 깊이의 표현과 겨울 오후 햇살의 붉은 색깔이 물들어 있는 황토 담장과 몸의 공간이 있는 굉장히 이 작품을 한층 분명히 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기존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볼 수 없었던 학생감 청소한 시험적인 작품을 선별하였습니다.
학생부문 근장을 받은 외출이라고 하는 작품은 한우의 인면을 정면에서 담아서 벽사에 놓여진 다양한 일상용품들과 본문을 열고 나오는 인물의 표정과 어울려서 일상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순간 도착이 아주 어렵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명예 입상을 하신 분들께 축하와 수상작이 한정되기 때문에 도착하게 달려가신 분들께 희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이상 건축 부분과 한우의 신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공모전을 주최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앞장서 주신 국토교통 국토도시실 정병훈 실장님의 축사와 이어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2013 대한민국 한우 공모전 대상에 대한 시상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한우이란 사랑과 열정의 결과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최혜성 소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유병렬 공장님, 그리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주신 이광기 심사위원장님과 박경립 교수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처음 시작한 대한민국 한우 공모전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한우 공모전은 그동안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옥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그 어떤 행사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서 앞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건축문화 행사로 국건이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 상을 발전시켜 오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가한옥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옥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53%입니다. 29%인 아파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지어지는 한옥은 전체 주택 건설 물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한옥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 즉 한옥이 실제 살기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짓는데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옥은 나무, 흙, 돌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거주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 밑대이고 짓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량과 환경 부담이 적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입니다. 이런 장점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감탄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공비가 비싸고 겨울 추위에 약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한옥 R&D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공비는 전통 한옥의 60% 수준으로 낮추고 단열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옥을 보존 활용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건축문화라는 것이 기술 개발이나 정책을 통해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은 문화가 자라나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결국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적극적인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한옥을 발굴 공모하고 한옥의 미래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우리 국토 전역에 우수한 한옥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부문 올해의 간혹 대상, 계획부문 대상, 사진부문 대상으로 총 3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후명되는 시상자들은 순서대로 대상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가 되었습니다. 권현호, 이문호, 정규, 김혁도, 계획부문 김대환, 전지훈, 사진부문 김나란. 먼저 건축부문 대상인 올해 한옥 대상 소추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과 상태 그리고 건물에 배치하게 될 공간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건축부문 올해 한옥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명 산청유수원 권현호 이문호 재문교육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한기의 건축물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자산인 한옥의 창조적 개성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판 다음은 본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수상자들께는 정리를 좀 받아주십니다. 대리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획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명 자원 김혜환 허재필 권지훈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창의적인 한옥 설계안을 제안하여 우리 건축문화재단인 한옥의 창조적 개선을 위한 이 대상을 제시하기 위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파 위원장상, 작품명, 광화문역 5번 출구 의회의 김성훈,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한옥의 가능성이 담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여 우리 건축 문화 자산인 한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석철. 이어서 사진 일반인 부분 특별상 시상입니다. 사진 일반인 부분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만 원이 부여됩니다. 상장 사진 부분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작품명 한옥의 곡선 유지분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건축문화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석철. 이어서 사진 청소년 부분 특별상 시상입니다. 사진 청소년 부분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부분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작품명 가을 나들이 오성교 상장 내용은 일반인 부분과 동일합니다. 좀 박수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수상자님께서는 정면을 향해 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께서는 힘찬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병렬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기획부분 통계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를 후려받았습니다. 후려받은 수상자는 단상을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분 금상 어윤기 기획부분 금상 수상자에게는 토지주택 금상 사장상과 선물 500만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기획부분 금상 작품명 도심블럭 사랑마당을 지키다 어인기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한옥의 가능성이 담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여 우리 건축문화자산인 한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축하드립니다. 한옥 축하를 위해서 인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혜성 소장님께서 주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분 올해 한옥상 2개, 계획부분 인상 2개, 동상 3개, 사진 일반 부분 및 청소년 부분 각각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3개로 총 19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상자를 후명하겠습니다. 건축부분 시야장의 송동철, 조영자, 이종원, 정영수, 샵 200의 김장권, 이유경 먼저 건축 부분 올해 한옥상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그리고 건물에서 차가게 될 동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건축 부분 올해 한옥상 작품명 시하장 송동철 이종원 정영수 조영자 귀향 2013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상기의 건축물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 자산이 한옥의 창조적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재혜성
박수로 축하해 주십니다. 다음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 건축부문 올해의 한옥상 작품명 샵 200 김장원 이유경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먼저 계획 부분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계획 부분 은상, 작품명, 성단진, 김종석, 송이나, 정경화, 유재우. 귀하룸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창의적인 한옥의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안하여 민건축문화 자산인 한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재혜성. 계획부분 은상 The Age Between Tradition and Today 한진욱 강성우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계획부분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계획부분 동상 작품명 혼자 짓는 산업 김성우 김정준 장지선 김금준이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창의적인 한옥의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안하여 우리 건축문화자산인 한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대혁성. 계획부분 동상 작품명 북촌 관계를 회복하다 백선혁 김슬기 변준희 고규민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한장 계획부분 동상 작품명 도시의 중심에서 한옥을 꿈꾸다 이경석 김민호 권현아 명민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수상자들께서는 정면 향해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내용이 보이게 해주시면 참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진 부분 시상입니다. 사진 일반인 부분 임광엽, 유형민, 허용복, 박춘화, 성점순 사진 청소년 부분 유준열, 이진성, 최유정, 정은주, 한혜영
먼저 사진 일반인 부분 금상 시상입니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일반인 부분 금상, 작품경, 도심도심, 이광경, 귀하는 2013 대한민국 산업공모전에서 친근하고 초청적인 작품으로 연출로가 되는 산업의 내부가에 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다시 도심과정으로 도심과 대회입니다. 다음은 사진 일반인 부분 은상시상입니다. 은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일반인 부분 은상, 작품명, 상소대와 소요정, 유형님, 귀한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적성적인 작품으로 이번 출문화 대상은 한옥의 대중화에 대한 것을 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1회에서 일반인 부분 인상, 작품명, 한옥의 멋과 맛, 허농고,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 일반인, 동상, 일반인 부분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일반인 부분 동상, 작품명, 도동소원의 연 박춘화, 귀향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건축문화재단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한 만큼으로 우리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혜에서 상장, 사진 일반인 부분 동상, 작품명, 지붕 위의 아름다움, 황정툴,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 청소년 부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진 청소년 부분 금상 시상입니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청소년 부분 금상, 작품명 배출 류준열,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건축문화재단인 한옥의 대중화에 대한 만큼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혜성. 다음은 사진청소년 부분 문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문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청소년 부분 문상, 작품명 모두의 환영 이진성, 귀향은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건축문화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혜성. 사진 청소년 부분 인상, 작품명 빛바랜 오후 최유정,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 청소년 부분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만 원이 수여됩니다. 상장, 사진 청소년 부분 동상, 작품명 지나왔던 길 정은주, 귀하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친근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건축문화자산이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우리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혜성. 동상, 작품명 농궁으로 가는 길 한혜영,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수상자들께서는 단상 중앙에 나오셔서 접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수상하신 분들도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앞으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